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7월 9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시장도 그 상승세 계속 유지했습니다. 네. 좋은 어떤 시장 흐름들 내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개인 투자자 소외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장세 초입부에는 메이저 수급이 이제 시장을 방향을 만들고 주도를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파는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띠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결국 이제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작동 원리이기도 한데요. 어제도 이제 제가 좀 종목 뭐 가져가야 되는 종목들 이제 반대 종목들을 좀 구분 짓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종목별 업종 흐름 안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뭐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드리고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0.3% 상승했고 코스닥도 0.13% 상승. 양식 모두 상승 종목 수가 많았지만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고 오늘 거래대금 10조 그리고 코스닥 8조니까 뭐 무난하게 나왔고 코스피 쪽의 외국인은 역시나 오늘도 3천억 순매수입니다. 선물 쪽에 6,700 계약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의 선물이 계속적으로 붙는 모습들. 좀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에 제가 좀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신용융자 잔고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신용잔고가 떨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면 정확할까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안 올라갔다는 거죠. 네, 내려갔다는 거고 판 종목들이 올라간 거죠. 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수 있겠죠. 삼성전자 보시면 여기 이제 지금 금액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요날 외국인이 6천억, 그 다음날 1조 1천억, 3천억, 오늘도 3천억. 네. 순매수를 계속 단행했죠. 개인들 중심으로만 이제 팔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결국 이제 지금 시장 구도가 개인이 판 종목들이 계속 가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중장기성 상승 흐름을 내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국면을 보였지만 우리가 이제 앞서 봤듯이 요 헬스케어 업종의 지수 코스닥의 제약 업종 지수는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게 결국은 개인 투자자 소외된 현상을 비껴갈 수 있고 우리가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반도체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전략을 꾸준히 커버 드렸고 작년 말부터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태세의 전환을 논리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이분법적인데요. HBM 즉 AI 관련된 반도체 주식은 보수적으로 보되 이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기업은 우호적으로 본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한국 전체 지수적인 측면에 실적 개선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중심적인 어떤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자금이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쪽에 외국인의 수급, 선물 쪽에 외국인의 수급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오늘 그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 구도에서 오늘 뭐 약간 단기적인 흐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체크 드릴게요. 거래대금을 보면 오늘 시장의 특징이 어떤지를 좀알 수가 있는데요. 시총 상위, 아니 그 거래대금 상위 쪽을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뭐 시총이 크니까 당연히 거래대금이 높겠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원전 관련된 기업이 지금 거래대금 한 6천억 정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원전이죠 다 지금 5천억 정도 거래가 터졌어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이제 그런 관점, 한국 산전 한전산업도 그런 관점, 이제 원전 관련주입니다. 네, 지금 원전 관련주가 오늘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시장을 좀 압도하는 이런 모습이 펼쳐졌고, 보시면 시장의 수급이 오늘 좀 어땠는지를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뭐 전력 설비, 원전 관련 이런 쪽, 그래서 이런 기업들, 우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보성 파워텍, 뭐 BHI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네, 무슨 이슈가 있는 것이냐? 지금 체코 쪽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립하려고 하는데 뭐 기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에 원전 체결을 해서 만들 것이냐를 지금 이제 저울질하고 있는데, 원래 미국, 프랑스, 한국이 참여를 했는데 미국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정부 단의 이제 그 사업이잖아요. 원전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대 국가로 이제 이렇게 협상을 어느 정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도 이제 원전 수주한 게뭐 이명박 대통령 가가지고 이렇게 뭐 타결 지어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가 그 2030년까지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원전 10기 수출. 그래서 이번에 이걸 수출하면 한 4기 정도가 될수 있고, 이게 되면 추가적인 게 아마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이게 되면 엄청난 거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 기업들이 그냥 하루 이틀 상승으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7일, 17일께 지금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프랑스 이제 EDF 여기 이제 프랑스 전력 공사예요. 근데 체코 정부 현지에서 프랑스 전력 공사가 러시아와 협력 관계가 있음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의 수주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뭐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다소 유리하다는 시각은 지금 업계 관계자를 통해서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국의 이제 성사 가능성이 높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일단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에서 지금 수급이, 지금 그 단기적인 큰 손들 있잖아요. 단기적인 큰 손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보여져요. 이게 거래 이제 단기 이제 시중 유동 자금이 이쪽에 상당 부분 지금 치고 있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추천드리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는 이제 시장에서 어떤 수급의 흐름 변동 사항을 이제 체크해 드리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는 비중을 두진 않기 때문에. 근데 단기적인 큰 손들이 이쪽으로 상당히 종목별로 집결하고 있는 게 보여지니 뭐 참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이 사진도 이렇게 찍었네요. 원전에서 당초 두코바니 원전 5호기 하나만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3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에 미국 웨스팅하우스, 한국 수력원자력, 프랑스 전력공사가 입찰에 뛰어들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빠졌다. 그래서 뭐 한국이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할 경우,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출 성공 이후 15년 만에 성과를 내게 된다. 규모 역시 20조 원이었던 바라카 프로젝트를 뛰어넘는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그 원전 수출은 이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달성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로 적극적 수주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발전소 만든 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공사 기한을 잘 맞춰주느냐인데요. 프랑스가 이제 기한을 못 찍히면서 이제 공사 비용이 굉장히 늘어났던 그런 문제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체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깔끔하게 해줬죠. 참 해외에서 한국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안 장관도 그 예장 기한 내에 시공할 수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다. 경쟁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국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살펴보면 공사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서 예상했던 비용보다 몇 배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4기나 되는 원전 건설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끝을 내본 경험이 있다. 이 부분이 요거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이제 우선 협상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도 이제 KB 증권에서 리포팅이 나왔었어요. 어쨌든 뭐 여기서도 수주 성공 시 향후 늘어나는 신규 원전 입찰에서 지금 체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전력 소비 수요가 큰데 지금 전기차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지금 AI라는 우리가 몇년 전에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전력의 수요, 예? 서버 이제 수요가 이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재생 에너지 수준으로는 이거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게 기정사실이 되고 있고 이거를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지 않느냐. 탄소 안 나오면서, 네. 탄소 안 나오면서 이 정도의 에너지원을 커버링 할수 있는 거는 원전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번 테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네. 뭐 주가적으로는 단기 모멘텀이 될수 있는데 사실 이 트렌드 자체가 사실 뭐 단기로 뭐 그런 개념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성공은 그 자체로도 한국형 원전 수출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수출 이력이 추가되면서 특히 슬로바키아, 폴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등 마찬가지로 유럽 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 중인 국가들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횡포를 겪었죠.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냐? 무슨 태양광 풍력으로 하냐 그거를? 안 되죠. 원전으로 해야 되죠. 그 정도 커버링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니즈가 이렇게 많은 국가에 있다는 거. 글로벌 원전 규모는 전력 수요 증가 및 탄소 배출 감축 필요성 확대 등에 힘입어서 이제 굉장히 2050년까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체코에도 뭐 한국 전력 및 한수원은 남아공영국, UAM,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신규 원전 수주의 최대 수혜주는 한전 기술과 한전 KPS다. 그래서 원전 및 원자로의 설계를 담당하는 만큼 이제 한전 기술이 하는 거죠. 원전 원자로 설계, 매출 인식이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전 기술은 과거 이제 UAE 이제 바라카 원전 4기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하면서 1.1조의 수주 잔고를 기록한 바 있죠. 한전 KPS는 원전을 완공 후에 원전 설비 정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인식은 엄청난 뒤에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가적인 반응은 한전 기술이 높은 어떤 반응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한국 전력이 최대 주주잖아요. 한전 기술 한번 볼까요? 한전 기술. 한전 기술 주가 흐름을 보니까 오랜 기간 저점을 다지고 저점을 높이고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한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최대주가 한국전력공사 51% 지분을 갖고 있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분 2%에서 뭐 정부가 갖고 있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국민연금 7%, 뭐 정부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전기술 뭐 채권 완전 따면 한전기술 뭐 수주 따는 거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 확실한 수혜주죠.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한 수혜주죠. 예,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다음에 한전기술 정도. 우리가 이제 너무 중소형주는 지금 투자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2조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 쪽에서 봐야 될 종목은 이렇게 정배열 우상향 장기평선 위에 위치한 기업들. 제가 이제 ESS 뭐 많은 어떤 중소형주도 있지만 서진 시스템을 강조될 거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됐다는 거는 메이저가 매집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거나 하고 있다는 거죠. 에이프릴 바이오든 지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마찬가지입니다. 리가캔바의 유한양행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결국 이제 매집되는 패턴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게 핵심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눔인사이트에 계속적으로 이제 요 투자 프리즘이라는 게시판, 요거 나눔인사이트 아직도 이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나눔 인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사이트가 뜨고요. 그럼 이 투자 프리즘이라는 공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관련 글들이 제가 매일마다 올리고 있는 글들이 뜹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그 게시물은 기업 리포트 요약하고 산업 리포트 요약.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오늘 증권사에서 발간된 모든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쭉 이렇게 나오고 투자 의견과 요약된 부분들 쭉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요. 다들 괜찮게 보시고 계신 것 같고 나눔인사이트 홈페이지 가입만 하시면 그냥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산업 리포트도 중요하죠. 우리가 업종별로 또 어떤 리포트가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중장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모바일 상에서는 모바일 상으로는요 보시고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옆으로 돌리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나눔인사이트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들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 보셔서 도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좋았는데요. 해외 시장도 어제 미국장 무난하게 마감이 됐고, 오늘 니케이 지수가 1.9% 상승이니까, 진짜 뭐, 일본 증시. 야, 이거 사상 최고 그냥 경신을 해버리네요. 일본 증시. 이러니 그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거죠. 어쨌든 잠시만요. 왜 이러는데? 그래서 일본 증시가 뭐 화려한 어떤 날개를 펴는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고 홍콩, 대만 뭐 보합 정도 상해도 1% 상승. 그래서 뭐 중국은 이제 좀 지는 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중국은 지는 해고 우리가 그 뜨는 해가 인도잖아요. 인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미국의 이제 그 생명과학지수, 제약업종지수, 제약업종지수 이제 상승세 타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 뭐 안정된 흐름들 내어주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뭐 우려하는 부분들도 뭐 이렇게 뒤섞였는데요. 뭐 텐트럼 같은 건 발생할 수 있어요. 발작 같은 거. 근데 이제 중장기적 추세적 흐름이 지금 우상향의 기조와 또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보다 더 강한 어떤 추세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는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고, 약간 좀 위험 신호나 이런 것들 나오면 제가 또 커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뭐할 얘기들은 되게 많은데 종목별 흐름들, 리포트 내용들 체크드릴 부분들 참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얘기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퇴근길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공식적인 저의 이제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제 이렇게 집대성해서 20시간짜리의 강의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팬 플랫폼 회사 이제 팬딩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팬딩 사이트에 강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난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이제 들어주셨고, 또 이제 많은 또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도 한 이제 수강자분께서 이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심학사님의 강의를 일주일 동안 푹 빠져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주식 경험이 오래되었지만 감으로 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식 인생의 첫 번째 스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평생 가르침을 배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안개가 많이 걷힌 것 같아.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맞는 걸까? 네, 이쪽 터널로 들어가면 분명히 출구가 있는 걸까? 네, 이쪽 구름을 막 안개 구름을 헤치고 나가면 빛나는 어떤 세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것들. 제 차트 심리 이론은 사실 이제 어떤 원리적인 부분인 거죠. 예, 우리가 어떤 뭐 종목이나 업종이나 산업이나 시장을 분석하는 거를 사실 뭐 뛰어넘어서 원리적인 작동 원리죠.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한 어떤 뭐랄까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멀리서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뭐 투시경 안경. 이게 모든 걸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시장이나 어떤, 또 이제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대중과는 다른 어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그 행동들, 그리고 메이저의 어떤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닥을 형성하는지, 아니면 고점에서, 물량을 대중들한테 팔려고 올리는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떨어지는 게 나쁘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대중적인 어떤 투자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내용들, 어떤 이면들, 어떤 원리들, 작동 원리 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전달됐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평생 해야죠. 투자라는 건 평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어떤 특정 시점에 수익을 많이 냈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게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지를 깨닫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닌 정말 평생을 두고서 투자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맞춰 나가면서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분명 시장을 움직이는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 원리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식을 바라보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한 번으로 신 박사님의 모든 기법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향후 10번 정도 정독을 할 예정입니다. 신 박사님만 알고 있었을 비기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신 박사님의 강의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힘이 되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차트 심리 이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고난이도의 어떤 조금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들도 향후에 좀 선보일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거두는 거는 강세장인데요. 강세장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 내공을 쌓아서 행동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론적 탄탄함, 기준적 탄탄함, 그리고 시장의 어떤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그 단단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면서 좀 강한 또 이제 투자의 어떤 베팅을 할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좌를 또 레벨업 할수 있고, 어떤 종목은 또 단기로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은 또 장기로 해야 되고 하는 구분을 확실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차트 심리로 이론을 통해서 철학적 기준을 탄탄하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나루님께도 이렇게 또 후기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그 영상의 댓글 보시면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이제 URL 주소를 이제 남겨놨는데요.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결국은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탄탄한 어떤 기준을 갖고서 다양한 시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전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영상, 이건 누구나 볼수 있게 열어놨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차트 심리 이론상의 7가지 아이템 법칙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매집한 구간들 주가가 띄우고 또 대중에게 팔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통해서 대중과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카카오 종목을 통해서 적용 사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트 심리 이론 강의 이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인생 설계에서 주식 투자의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인가, 재산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가, 그리고 신 박사가 그동안 가졌었던 고수 투자자와의 어떤 조후, 이제 조언, 그리고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앞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걸 뛰어넘어서 메이저 눈을 가지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실상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어떤 것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이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 뭐 처음부터 막 장기 투자 뭐 이런기보다는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100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서를 어떻게 가지는 게 필요할 것인가, 많은 이제 100억 이상을 벌어들인 투자들을 이제 통해서 그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단기 트레이딩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강세장 갔을 때 주도 업종에 집중하는 거, 또 장기적인 어떤 투자에서는 시대 성장주에만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전략인지, 이런 것들을 순서를 통해서 젊은 분들께서도, 20, 30대 젊은 분들께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방법을 뭐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상위 5%에 이기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해서, 결국 이제 이번 뭐 동학개미 운동 통해가지고 다소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메이저와 대중은 시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머 현상을 통해서 대중적인 최면 현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 드리면서, 결국은 이번에도 뭐 패닉 바잉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주도주로 불리는 시점부터, 그리고 주도주 저점 매수를 외치는 시기 해서 대중들은 어느 시기에 뛰어들어서 물리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투자 가치관의 확립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금 이야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의 시사점, 그리고 피터린치라는 투자의 어떤 현인의 칵테일 이론에 비춘 지금 시장의 어떤
패턴,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알았다 하더라도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는 측면을 이야기드리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측면들.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려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그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서의 성패,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기관, 개인 간의 포식관계,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대중투자자의 습성을 버리고 완벽한 거대 외국계 자본 내지는 기관, 사모계열의 집단들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응용, 이제 따라잡아서 그쪽에 이제 편승하는, 고래 등에 올라타야지 새우들 틈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을 썼고 생각을 썼고 행동을 섞으면 결국은 이 포식자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종목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을 6강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챕터 3에서는 메이저 큰손의 전략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과 종목별 사례 분석, 이 내용은 굉장히 제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주식시장의 설계자들에게 기획에 필요한 두 가지, 그리고 설계자들의 실행 세 단계, 구체적인 종목별 사례를 통한 차트 분석,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동안 해온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방식을 바꾸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어떤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에서 배우는 메이저 큰 손들의 전략에서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 드러나는 차트의 모습. 이 자리는 메이저가 잠시 쉬는 구간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구간, 뭐 이런 것들. 저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과 오랜 기간 같이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광분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실제 이제 케이스를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명확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여준 메이저의 시나리오, 차트와 메이저 수급은 선행한다. 그리고 대중투자자와 메이저 큰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메이저의 전략에 편승하는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식투자의 기준과 전략을 만드는 방법에서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긴 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에서 이제 여러분의 어떤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게 될 가장 탄탄한 바탕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매매 기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그동안 어떤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여기서 가집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캔들 차트의 의미와 활용, 도지 형태의 의미와 종목별 사례, 거래량의 이제 해석, 거래량이 급감하고 늘어나고 하는 것과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어떤 상관성을 가지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기본적인 거지만 거래대금, 유통주식수, 이평선, 이격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차트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냈습니다. 차트 패턴, 하락세기, 상승세기, 강세반전, 약세반전, 갭의 의미와 단계별 분석과 활용, 갭의 종목별 사례 분석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기초 지식, 기본적인 지식을 다지는 시간,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이거는 뭐 주식 분야 아니라 모든 어떤 자산에 통용될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코인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파생이든, 뭐 원유 선물이든,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죠. 차트의 돌파 붕괴 횡보 개념 사례 분석을 케이스터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그리고 이제 차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까지 완벽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골든 크로스, 배드 크로스,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개념은 알겠는데, 아는 분들은 많죠. 근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 예, 결국 주식시장은 실전입니다. 이론을 가지고서만 알고 있다고 뭐그 사람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의 개념과 두 가지 패턴, 그리고 이를 활용한 주식 선물 매도 전략. 결국은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할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까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 정배열과 역배열 관련된 이론을 종목별 사례와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차트의 기본적인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모두 이해하고서 가장 중요한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제 이해하는 이 시간을 1, 2부로 조금 길게 담았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차트 심리 이론 강의를 이론적인 부분을 같이 결합해가지고 아주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까지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굉장히 고심했고요. 20시간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 이거를 세달 동안 거의 뭐 주말도 없이 만들었으니 그 10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전략에서 요것도 굉장히 최근에 보시면 여러 테마 주들이다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신규로 상장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상승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지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전략상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는 모두 이 차트 심리 이론의 7가지 법칙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삼았던 그런 이제 프리코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이죠. 차트 심리 이론의 아이템, 결국 제 주식 이론의 결정체고요. 시장의 불변적인 원리를 7가지 법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종목의 선택과 비중의 조절,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이제 이 아이템, 기본 7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요. 21년도 1월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했던 시점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이론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이론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뭐 6번은 지금 3부로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정확한 어떤 종목별 사례 분석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기준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또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대 성장주하고 아이템이 결합될 경우에는 주도주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이 아이템 법칙에 정확히 부합했던 그런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 이론이지만 이 차트 이론은 당연히 시대 성장주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 가장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메이저들도 이런 그 성장주, 시대의 성장주 쪽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이죠. 물량을 가장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 법칙에 포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이저 포착 기술, 메이저 포착 법칙,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템 법칙을 통해서 21년도 1월달 셀트론 그룹에 대한 매도 의견을 드렸던 이유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결정의 근거는 당연히 차트 심리 이론이었고, 대중적인 반응을 통해서 천정권의 시그널을 파악을 했었고, 셀트론 헬스케어의 와 제약의 시작의 끝은 아이템의 출연이었다는 점. 그래서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기준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중기 추세 하락을 시작하는 어떤 패턴들, 이제 전환점들, 그리고 바닥을 형성하고
이 바닥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근의 시장이 바닥점을 하고 있었고, 추세의 전환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서는 그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강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시의 바닥권에서 강의를 론칭한 이유는,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의를 론칭했고,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활용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상당한 계좌의 회복과 또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계좌가 레벨업 될 거라는 희망을 확실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차트심리 이론은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또 계좌를 이제 계좌 레벨업을 통해서 자산가로서의 어떤 길을 갈수 있다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 업종 집중 투자 전략은요, 결국은 주도주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신고가 흐름을 냈는데요. 뭐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미리 감지했고, 미리 포착을 했고, 차트 심리 이론에 의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낮은 지점에서 주도주 선침의 전략을 위해서는 이 주도 업종의 집중 투자 전략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실전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총 20시간을 넘는 차트 심리 이론의 강의를 이렇게 좀 올려드렸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자신감, 그리고 희망, 100억 주식 자산가로 갈수 있다는 그런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동행길, 신 박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